다른 강아지의 접근도 막으며 해리를 고집하는 예은이. 어쩌지? 이제 누굴 데려갈지 결정해야 하는데. 파란 옷 입은 애? 걔가 왜 마음에 들어? 응? 왜 마음에 들어 예준은 걔가? 털이 조금 있으니까. 털이 조금 있으니까? 예은이는 왜 해리가 마음에 들어? 겨울에 추울 때 체질 따뜻할까봐. 따뜻할까봐? 그리고 귀여워. 귀여워? 아, 산 밑집이라 추우니까 털 많은 해리가 좋겠다는 거구나. 예은이 대단한데. 누가 더 잘 돌봐줄 수 있을까? 예은이랑 예주. 내가. 정말? 예주야, 진짜로? 예은아, 그럼 이번에는 예주한테 양보해줄까? 내가 왜 맨날 양보하는데? 어떡하지, 예은아? 말자 아무도. 아무도 데려가지 말까? 가만히 서봐 얘나 엄마. 어떡해? 예은아 털이 근데 너무 날려. 장난 아니야. 이거 볼래? 이거 봐 털. 응? 예은아 털 이거 어떡할 거야? 잠시 안고 있었을 뿐인데 강아지에게 털은 당연한 거지만. 아빠가 병원 있어가지고. 먼지만 좀 날려도 재채기를 해가지고. 예은아 아무래도 아빠를 위해서 해리는 포기해야겠다. 강아지를 가족으로 맞이한다는 건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죠. 예쁘고 귀여운 것도 좋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환영받고 온 가족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강아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한답니다. 자 그럼 이걸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강아지를 만나볼까요? 그래 빨간 옷 입은 애세요. 빨간 옷? 어? 누구지? 똘똘아. 아! 이 집의 막내 똘똘이! 응 알았어. 똘똘이 데리고 와서. 안 그러는데 그러네. 진짜 아나 봐요. 그런 거 같아. 네. 예주의 간절한 마음을 알았는지 순순히 따라와준 똘똘이. 똘똘아, 이제 예주랑 같이 가야 해. 7월 달에. 네. 똘똘이가 다시 숨기라도 할까 봐 예주는 잠시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. 똘똘아, 보이니? 예주의 사랑의 눈빛. 그래 예주의 사랑도 좋지만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가족을 떠나는 게 슬픈 거지. 똘똘아, 아이고 너 동생이 된다. 언니 안고 가서 한번 가봐. 나이 많은 강아지, 덩치 큰 강아지들 틈에서도 낙천적인 성격으로 귀염을 받았던 똘똘이. 사실 아이들을 무척 좋아하는 똘똘인데 과연 예은이와 예주하고도 잘 지낼 수 있을까요? 언니 똘똘이 내려가 보래. 똘똘아. 똘똘아. 아이고. 똘똘아. 똘똘아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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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똘똘아. 서로가 계속 다른 강아지 하다가 그래도 같이 좋은 거 골라서 엄마, 다행인 것 같아요. 엄마 똘똘이 얘 몇 살이야? 똘똘이 아까 몇 살?
살이라고 그랬지? 아 몰라. 6살? 응. 아, 내 동생이네. 엄마 얼굴이 비글이 누 비글이 오빠다. 나네 비글이 오빠네. 맞아. 놀더라. 한편 예은이네 집에서는 어머 비글아, 아유 또 저. 왜 나만 숨이 찼지? 떨려가지고. 비글아 왔어. 난 벌써 와 있었더라. 어, 내 동생 맞아?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돼. 똘돌이랑 같이 잘 비글아 어쩌니? 동생이 아니라 오빠야 오빠. 그래 금순이랑도 인사해야지. 어머 금순아 너 설마 혹시. 야야 형식 걱정해라. 쪼미난 강아지가 뭐가 무섭다고. 아 똘똘이의 집이구나. 마루 옆이라면 바로 여기? 방 안에서도 잘 보이는 곳이긴 한데 금순이 비글이랑 너무 차별 대우하는 거 아니야? 어? 목줄은 왜 걸어놓는 거야? 똘똘이가 도망갈 건가요? 하긴 똘똘이가 옛집이 많이 그립긴 하겠지. 안 돼! 넌 더 꺼먹어! 너 가. 너 묶어놓겠다. 아니야. 난 그냥 인사만 하려고. 그러니까 왜 똘똘이 밥을 먹고 그래. 에이,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. 태어나서부터 언제나 함께하던 친구들. 또 금세라도 달려올 것 같은 채령이. 익숙한 것에 길들여진 똘똘이의 마음을 여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요. 하지만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. 바로 끊임없는 사랑이지요. 집에 온 지 몇 시간째 먹지도 앉지도 않는 똘똘이에게. 먼 길 왔는데 물 좀 먹어야지. 이렇게 하자. 예쁘고 폭신한 이 이불은 모두 똘똘이를 위한 것. 이불이 주는 따스한 만큼 예은이 예주의 따뜻한 사랑을 똘똘이가 느낄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. 마신다 마셔. 그래 똘똘아 예은이 예주를 한번 믿어보렴. 응? 좋은 가족이 될 거야.